백반증에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머 레이저를 받으면서 하루 2회 열심히 발랐을 때 치료 성공률을 2배가량 높일 수 있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입니다. 오늘은 백반증 치료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진료실에서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백반증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고, 연고는 왜 바르고, 그리고 먹는 양은 어떻게 먹고, 엑시머 레이저나 자외선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 환자나 환자 가족분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백반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은 백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백반증으로 허가된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반증은 피부가 하얘지는 병입니다. 백인 피부는 피부가 원래 희기 때문에 백반증이 생겨도 티가 잘 나지 않죠. 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서양에서는 백반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도 백반증의 연구비를 잘 지원하지 않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도 백반증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백반증의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반증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치료가 꽤 많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에 가깝게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백반증을 연구하는 전 세계 40여 명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백반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Worldwide Expert Recommend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두 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반증 치료에 대한 국제 권고안인데요. 영광스럽게도 저는 한국을 대표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 속에는 백반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연고는 어떻게 바르고 다른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라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치료 환경 속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정립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표준을 정하기 위해 수년 동안 수차례 걸쳐서 그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자외선 치료, 바르는 약, 먹는 약, 피부 이식술, 탈색 치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백반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반증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먼저 면역이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 외부 세균이 감염이 되면 이를 남으로 인식을 하고 싸우는 과정이 있겠죠. 이것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이란 나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말하는데요. 나의 면역세포가 남이 아닌 나의 일부를 침입자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내 몸에 어느 세포를 침입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존재하는데요. 관절세포를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 장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되고 갑상선 세포를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됩니다.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 색소세포인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여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피부 곳곳이 희게 변하는 것이 백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반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은 그 반대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가면역 반응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 인삼이나 홍삼이 백반증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백반증의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치료, 그리고 엑시머 레이저, 팔라스 레이저 치료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고대 인도에서는 햇빛을 쏘이고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들어서 연구자들은 자외선 중에서 화상을 일으키는 파장과 치료 효과를 보이는 파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상은 주로 290에서 305나노미터 파장의 UVB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311나노미터 주변의 파장은 화상의 위험이 크게 없으면서 피부의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파장이 아닌 311나노미터의 좁은 파장을 주로 치료하게 되는 좁은 파장 자외선 비치료법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좁은 파장 자외선 비치료는 큰 원통 부스에 들어가서 전신 자외선을 조여서 치료한다고 하여 전신 자외선 치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낮은 에너지로 치료를 시작해서 주 2-3회 치료를 반복하게 되고 치료 후에 피부가 선홍색으로 약간 붉게 될 때까지 에너지를 증량하여 유지합니다.
백반증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백반증이 좋아지는 초기 반응은 적어도 1개월 이상, 2에서 3개월 이후에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후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치료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백반증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전신을 다 치료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특히 얼굴 백반증의 경우에는 병변이 조그맣게 있더라도 얼굴 전체를 다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전체가 검게 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둘째, 혼자서 큰 원통에 들어가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위만 치료할 수 있는 엑시머 레이저와 팔라스 레이저가 개발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부위마다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또 통증이 없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도 어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신 자외선 치료에 비해 보다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전신 자외선 치료는 전신적인 자가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고, 몸 안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초기 병변이나 번지려고 하고 있는 잠재적인 병변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번지고 있는 백반증의 경우에는 전신 자외선 치료가 보다 효과적입니다. 참,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치료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고 치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약, 연고입니다. 백반증 치료 연고에는 스테로이드 연고, 프로토픽 연고, 엘리델 연고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연고는 크게 7단계의 강도로 나뉩니다. 그런데 백반증 연고에는 주로 강한 스테로이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쓰는 것보다 강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짧게 쓰고 끊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부작용이 많아서 피해야 될 곳이 있는데요. 특히 눈 주변에는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이 좋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와 같이 피부가 연한 부분에는 피부가 쉽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얇아지고 혈관이 발달하고 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백반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픽 연고입니다. 프로토픽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는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억제 연고입니다. 원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백반증에도 효과가 좋아 백반증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토픽 연고의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프로토픽 단독요법으로 백반증 치료에 사용된 임상 연구는 총 20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저희 연구팀이 모두 모아서 메타분석이란 방법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8%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즉, 5명 중 1명에서는 프로토픽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 연구를 보시면 얼굴 백반증의 경우에는 65%의 환자에서 프로토픽 단독으로도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백반증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연구인 만큼 저희 연구팀의 연구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엑시머 레이저만 치료하는 것보다 엑시머 레이저를 받으면서 하루 2회 프로토픽 연고를 열심히 발랐을 때 치료 성공률을 2배가량 높일 수 있고 치료 실패율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연구를 보면 손과 발의 백반증은 치료가 너무 어려운데요. 엑시머 레이저 단독 요법만으로는 치료가 거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픽 연고를 같이 병행했을 때 의미 있는 치료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프로토픽 연고의 도포가 백반증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반증의 재발률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1년 뒤 4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백반증이 있던 부위에 프로토핀 연고를 지속적으로 발랐을 때 재발률을 1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픽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대부분의 부작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발랐을 때 피부가 화끈거리는 자결감을 꽤 호소하는데요. 이 부작용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2주 내에 소실됩니다. 또 연고가 좀 꾸덕해서 바르기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밀폐되기 때문에 도포 부위에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드름이 가라앉을 때까지 도포를 잠시 쉬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복용해서 여드름을 가라앉히고 다시 도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엘리델도 백반증 치료에 종종 사용됩니다. 프로토픽과 유사한 성분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엘리델은 크림으로 출시되어 있어서 프로토픽보다 바르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픽이 너무 번들거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특히 두피 같은 데 엘리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프로토픽이 좀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반증에 바르는 여러 가지 연고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고는 하얀 곳만 골라서 발라서는 안 됩니다. 주변으로 퍼지는 것도 맞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실 때는 하얀 곳 주변으로 넓게 넓게 도포하는 것이 더욱 권장됩니다. 특히 손끝, 손가락, 손마디, 손등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백반증 연고를 도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출근할 때 연고 도포가 너무 불편하다면 포후에 씻어내 버리더라도 약성분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씻어내더라도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백반증의 치료 목표 중 하나는 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신 자외선 치료도 번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백반증이 번지는 경우는 전신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이 있는 상태라 이를 막기 위해서 경구약을 복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매우 효과적인 면역 억제 호르몬제입니다. 백반증이 번질 때는 한두 알로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체중에 맞춰 처방을 하고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거나 위염이나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주기요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첫 2주는 매일 복용하고 이후에는 월화수목금은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복용하는, 즉 이틀 먹고 5일 쉬는 미니펄스 요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당뇨나 골다공증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몇 가지 다른 대체약도 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외선 치료, 바르는 약, 먹는 약은 백반증 부위에 남아있는 검은 솜털에 색소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합니다. 그런데 솜털이 하얗게 변해 있는, 즉 백모가 잔뜩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본인의 다른 피부에서 색소세포를 가져오는 피부 이식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반증의 피부 이식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아주 작은 0.5에서 0.8mm 작은 펀치로 정상 피부를 얻어서 백반증 부에 심어주는 미세 펀치 이식술, SST라고 불리는 수술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전부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옮겨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심어준 색소세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자외선 치료나 엑시머 레이저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또 넓은 면적의 백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세포 단위로 분리하여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수술하는 세포 이식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수술 시기의 결정입니다. 즉 백반증이 새로 생기거나 병변이 커지거나 번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잘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반증이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 백반증이 커지지 않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았을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나이나 백반증의 종류, 크기, 발생 위치 등에 따라서 성공률이 다르고 부작용 위험도 다르기 때문에 수술 결정은 꼭 경험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탈색 치료입니다. 전신의 80% 이상이 백반증으로 번진 경우를 번발령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으로 치료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나머지 남은 피부를 벗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탈색 치료는 NBH라고 하는 특수한 연고를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벗겨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탈색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반증은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치료했는데 다시 빠지니 기운이 많이 빠지고, 이는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치료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를 계속해서 열심히 바르고 엑시머 레이저나 자외선 치료를 간격을 넓혀가면서 유지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설령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대처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병입니다. 치료가 쉽진 않지만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또 더 번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